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네, 오늘은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 이 한국일보의 사회면을 보니까 훔칠 것이 없어가지고 강도마저 조국을 등지는 베네수엘라의 사정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한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 같으면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 그러한 신화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죠. 네? 그래, 그런 사회가 되어서 정말 까딱하다가는 베네수엘라처럼 될까 또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또 항상 그 자신의 손으로 자유를 쟁취해온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네수엘라 국민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지 말자라고 하는 반면 기사로 이제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지리적 위치가 어떻고 역사가 어떤지 대충만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면 베네수엘라의 위치는 분명히 저기 남미예요. 남미인데 남미 중에서 남아메리카에서 끝쪽이죠. 위쪽으로 끝이에요. 예. 적도 부근에 있습니다. 이렇게 열대 지방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지형은 산지도 아주 높은 산도 있고 저지대대 습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자연 환경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름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된 이유는 여기 그 팔라피토라고 있고 원주민들이 예전에 이렇게 수상주택 같은 걸 이렇게 지어놓고 살았나 봐요. 그런데 이그 아메리고 베스푸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도 아메리고에서 왔죠. 그렇죠? 근데 그 베스푸치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이 마을을 보고서 와, 아름답다. 베네치아 같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이탈리아어로 작은 베네치아를 뜻하는 베네수올라라고 원래 이렇게 했는데 에스파니어로 바뀌어서 베네수엘라가 됐다. 뭐 이런 지명의 유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여기도 뭐 아주 그냥 뭐 아주 역동적인 역사입니다. 남아메리카 식민지 역사가 그렇듯이. 그렇죠? 근데 굉장히 옛날부터 구석기 시기부터 사람이 살았던 걸로 돼 있고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독립을 쟁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콜롬비아로부터 1845년에 이제 분리가 또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하나의 나라로 독립을 했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정당이 어떻게 뭐 정권을 잡고 뭐또뭐 외국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뭐 비슷비슷하죠. 남미 역사는 대부분 이렇게 딱 쿠데타 일어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고 차베스가 1999년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파퓰리즘 정책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리 같은 거 보시면 여기 산지도 이렇게 있고 여기 평지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그것도 있죠. 저기 바다도 있고요. 바다 카리브해와 대서양이죠. 대서양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가 있다고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정치를 보면요.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벌써 제도상으로 드러나요. 보통 직선제로 선출된다. 이거는 뭐 그런데 임기는 6년이면서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것에서 벌써 그것도 최신에 개헌됐어요. 10년 전에 개헌이 됐으니까 벌써 뭔가 이렇게 그쵸 장기 집권할 그러니까 그 투표 제도 자체 선거 제도 자체가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다. 네, 그렇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관계가 깊은 나라라고 하면서 하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러시아의 관계가 깊고 좀 사회주의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뭐 정치 뭐쭉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 쭉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 뭐 경제 같은 것도 쭉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뭐 카카오 뭐 이런 것도 어쨌든 자연 환경은 좋겠죠. 저 열대 근처고 그러니까 아마 석유도 있다고 하는 거 같으니까 굉장히 항상 이렇게 자원이 또 많은 나라 이런 나라들도 약탈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수탈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국가의 최대 위기 2018년에 그러니까 최근이죠.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와, 2019년 연말에 예상되는 지금 초인플레이션 퍼센트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퍼센트. 1000만 퍼센트 가서 100으로 하면 얼마나 10만 배 정도 뛰는 건가요? 그렇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죠. 뭐, 삼겹살 한 근에 무슨, 뭐, 4억, 5억, 뭐,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 경제 위기는 우고 차베스의 포퓰리즘에 젖은 국민들이 좌파 사회주의에 빠져서 재선을 시킨 결과, 권력을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존폐 위기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국영회사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미국 내에서도 빚더미에 올려 있으며, 연이 시칠 막혀서 국가의 재정 위기가 악화될 정도죠. 뭐 지옥입니다, 지옥. 그렇죠? 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한번 그걸 봅시다. 지금 어떤지 봅시다. 그래서 국민이 등 돌린 베네수엘라 돼 있는데, 아, 이거 참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한 여성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발레리아 고도이라고 하는 여성, 젊은 여성이네요. 23살의 여성인데, 2018년 1월 조국 베네수엘라 등졌다. 칠레에 갔다는 거죠. 칠레에 갔는데 사실상 탈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어머니와 오빠도 미국으로 떠나서 각각 음식 배달과, 식당 보조로 일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밑에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를 돌봐야 하는 아버지만 고향에 남았는데, 이 고도이라는 여성은 모국을 떠난 이후 한 번도 가족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돌아가기 싫은 거죠. 베네수엘라를 떠나기 전몇 년은 고도이에게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정치 불안에 경제난이 겹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IMF 때도 생각납니다. 또 용접공인 아버지가 버는 돈으로는 할머니를 포함해서 다섯 식구가 먹고 살수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도 없고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는 현재 칠레의 산티아고의 한 회사 안내데스크에 일하면서 7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아, 이것도 아주 저임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칠레의 산티아고의 고물가에서의 상황에서도 생활비를 아껴서 매달 100달러 이상을 아버지한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언제쯤 가족들이 다시 베네수엘라에 모여 살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아,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자기 자포자기하고 있는 심정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 사람이 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이유에는 겉으로는 먹고 살 일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는 공무원, 군인, 경찰이 권력을 이용해서 중산층 이상 국민을 수탈하고 국민은 더욱 거세게 저항하는 적대사회 구조가 심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그러한 그 관료사회들도 뭐 저기 그 다음에 어떤 공권력이 있는 그러한 집단, 그러한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패가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패는 진짜 만인의 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도인은 베네수엘라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납치가 일상이다. 얼마나 사회가 불안합니까? 이러니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는 친구 아버지가 두달 동안 납치된 사이 재산 대부분을 빼앗겼다. 납치를 한다는 건 납치를. 왜 납치가 됐냐? 알고 보니까 교도소장, 경찰 등과 모의한 중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잠시 나와서 범행을 벌이고 빼앗은 금품을 권력층과 나눠 먹은 거였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교도소장이나 경찰이
범죄자들, 이거 교도소장이나 경찰은 지금 범죄자들을 감시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짜고 나와서, 야, 쟤 잠시 납치해. 그리고 그렇게 납치하고, 돈좀 뺏어와. 그래서, 나70 주고 너30 먹어. 이런 식으로 했겠죠. 야, 이게 나라입니까? 미쳤군, 미쳤네요. 그래서 조만간 기자가 베네수엘라를 입국한다는 말에 치안이 엉망인가 봐요. 외국인은 납치 강도 대상 1순위이고 카라카스 공항.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특히 공무원 경찰도 믿으면 안 된다고 싱싱당부했다. 여러분. 여기에 관광 가는 사람들은 그냥 호구인 거죠. 그러니까. 서서. 아, 그래서 카라카스라는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대요. 그래서 고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이사 지금 기자가 시몬 볼리바르 공항에 도착한 것은 지난달 10일이었다. 시몬 볼리바르가 그거죠? 이 베네수엘라 독립의 1등 공신을 한 어떤 장군의 이름을 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공항에 제 발로 들어간 셈이다. 입국 심사에선 질문이 쏟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문 목적, 머무는 곳은 물론 누구를 만났는지도 계속 물어왔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관광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세요? 하고서 통과시켜주는데 계속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길어도 2, 3분이던 입국 심사가 20분간이나 진행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검역 신고에서는 현금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의 가격을 기재하라는 거. 그만큼 부패가 만연해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밀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가 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기자는 아예 여기 입국 심사하는 이 공항 측 직원까지 의심했나 봐요. 그래서 현지에서 취재와 이동 편의를 도와줄 통역의 수고비와 교통비도 현금만 미화 2,000달러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기재도 기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탈당할까봐. 그래서 베네수엘라 폭력 감시단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따르면 기관에 따르면. 2018년 베네수엘라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81.4건이랍니다. 한국은요, 0.6건인데, 81.4건이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166배나 높아요. 살해당할 확률이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물론 치안이 잘돼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는 치안이 엉망인 것도 사실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범죄가 일상이라고 했던 수도 카라카스는요, 119건이래요. 정말 밤에는 못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는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지 않으면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미국은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 터미널 주변의 거리와 주차장, 공항 도로는 강도와 살인이 빈발한 곳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강도와 살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범죄에 공항 관계자도 관계하고 있고, 군경 이런 것도 관여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들어가는 미국 외교관들은 방탄차 이용이 의무화돼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아마 방탄복 같은 것도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적은 900달러 남짓을 기재해 놓고도 공항을 벗어날 때까지 긴장했던 이유다. 치안이 엉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치안에 손을 놓은 것도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떠난 큰 이유다. 여러분, 경제가 안 좋은데 치안까지 안 좋으면 그렇죠? 그냥 폭도들이나 강도들이 날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경제가 무너져 사람들이 떠나고 강도짓을 해도 벌이가 안 돼서 강도들도 떠나가지고 그나마 범죄 야, 이거 뭐 우프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카라카스 빈민촌 보세요. 와, 마피아와 갱단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런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러분 위에서 감시를 하면은 경찰들 오는 것도 보일 테고, 그렇죠? 그리고 골목골목으로 숨을 수 있으니까요. 마약과 갱단의 천국이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저번에 혹시 나르코스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가, 그쵸? 숨어서 다니잖아요? 거기 메데인이라고 하는 콜롬비아의 어떤 도시인데, 거기도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고요. 그죠?
아주 빈민가들이 그냥 빼곡히 차있고, 그죠?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최소 400만, 460만 명이 나라를 등지고 떠났다고 하면 살기가 지옥이니까 그렇죠. 전체 인구의 7분의 1이 탈출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15년 말에 69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중반까지 4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떴다. 그래서 탈출이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 근처에 남미로 이제 인접국으로 집중되면서, 당초 난민을 인도적으로 받아들이던 주변 국가들의 태도도 돌변하게 됐죠. 그렇죠? 너무 많이 오니까. 다른, 뭐, 남미의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상황이 좋은 건 아닐 텐데, 그죠? 그래서 뭐, 콜롬비아가 가장 많이 받았네요. 페루, 칠레, 에콰도르, 브라질 등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는 여권이 없는 청소년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 명이 매일 국경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연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4분마다 인구 한 명이 순감하고 있다. 4분마다 한 명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자포자기 상태인 거예요. 아, 굶어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지금 똑같으니까, 응? 베네수엘라에 있으면은 어차피 죽는 거니까 탈출해서 일단 탈출하고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탈출한 사람이 못해도 500만 명 넘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 이렇게 바라봤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자연은 참 아름다운데 거기 사는 인간들이 진짜 우매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우매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우매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부패로 나라가 망가졌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위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거 반면 교사를 삼아야죠. 타사지석으로. 카라카스 시내로 접어들자 2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 여러 눈에 띄었다. 대부분 1950에서 60년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잘 살았다는 거죠. 뭐 석유도 팔고 막 그랬나 봐요. 그렇죠?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천혜의 자원 부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많으면 뭘 합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들이 어리석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래요. 이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대단하네요. 금과 가스 매장량이 각각 2위와 4위. 철광석 역시 수백 년간 채취해도 남을 규모다. 엄청납니다. 알루미늄, 다이아몬드 등 웬만한 광물도 대량으로 부착했다. 야, 참 진짜 자기 나라에 그런 막대한 자원이 있는데도 겉으로 떠돌아다녀야 되다니. 대개 원인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의 정책이라고 시작한다. 포퓰리즘. 대중경합주의.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선거만을 위해서,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저기, 공약들을 내걸고, 그쵸?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 의료를 무상 제공하고, 기초 식료품과 필수품까지 거의 공짜나 다른 것이 뿌렸다고 하네요. 처음에 집권했을 때. 여러분, 저번에 아까 전에 봤죠? 1999년에 임기가 뭐지? 무한으로? 중임, 무한으로 중임할 수 있다라는 거 바뀐 게 1999년이었, 아, 2009년이었나 그랬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그 다음에, 빈민들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차에 기름을 가득 넣을 때 비용이 우리 돈으로 2원 안팎이다. 이런 걸 봤을 땐 어때요? 와, 이거 천국이다. 싶은데, 2013년 차베스 전 대통령이 암으로 사망한 이듬해부터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에 의존하던 재정은 휘청거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여러분, 아무리 자원이 풍부하더라도요, 그 자원은, 어떤 시세라든지 이런 것에, 그렇게 뭐랄까, 막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또는 세계 경제 위기가 와도, 여러 다양한 산업이 있으면, 그 산업 중에 하나는,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야 되는데 석유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석유가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재정이 그냥 휘청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퓰리즘 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수입에 의존하던 식료품, 생필품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런데 국민들은 또 지금까지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받던 것을 돈을 주고 뭘 하라 그러면
또 엄청난 반발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현지 전문가들은 차베스 전 대통령 체제가 퍼뜨린 부정부패, 아 이것도 포퓰리즘을 하면서 부정부패까지 하니까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민들의 적대감을 키운 주범이다. 그래서 차베스 전 대통령이 과도한 사회주의 정책을 펴기는 했지만 그전에도 공짜 복지 정책이 있었다고 하네요. 2005년에서 2006년 국제 유가가 급등할 무렵부터 공무원 수가 늘고 재정 지출이 잇따라 커진 등 포퓰리즘 성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급등하니까 돈이 이제 많아지니까 석유 생산국이니까 그렇죠? 돈이 많아지니까 막 뿌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런데 이 지출이 급증한 근데 재정 지출이 급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가난한 국민들을 위한 사회주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정권 실세 및 이들과 결탁한 기업인들이 환차일 등을 통해서 수십, 수백억 달러를 착복했다. 항상 이런 게 있어요. 그쵸? 권력층이 석유를 이제 막 해가지고 그거를 돈 그런 것을 환차익 같은 거 해가지고 그쵸? 돈놀이 하고 뭐뭐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그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자기 입마이 포켓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중 특히 재정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민 빈곤층을 위한 식료품 수입을 명분으로 이것을 독점했던 기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통령 친인척들이 그걸 경영을 하면 그렇죠. 그또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가격을 이렇게 조작하거나 해가지고 돈을 얼마든지 이제 또 이제 입마이 포켓 하는 거죠. 아, 참 끔찍합니다. 그리고 차베스 정부는 오일머니를 담보로 해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인프라는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 왜냐? 자기한테 이득이 돌아오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그돈 우리가 갖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석유를 팔아 들어온 돈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이 안 됐다. 다 부정부패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공서비스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을 내려와서 자기 이성만 챙기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낙하산 뭐 인사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대놓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렇죠? 식당 한 끼는 20달러, 최저임금 월 7달러. 그래서 카라카스 도착 이후 점심을 먹은 곳이 메리어트 호텔이었는데 점심에 쓴 비용이 우리나라 미화 30달러 수준이니까 한 4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두 사람이 먹은 가격으로는 비싸다고 볼 수는 아니었지만 그 나라 국민들이 웬만한 서민층은 엄두도 못낼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는 현지 공무원들의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 월급은 그대로였다. 음식 가격이 최저임금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인플레이션 상태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지방 정부는 공무원들의 식사비용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뭐이 지역 모든 음식점들을 향해서 쿠폰을 발행해가지고 거기서 먹여라 이렇게 돼서 전체 공무원들을 일반 식당들이 먹여 살리는 것이다. 그러셔라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적은 월급은 부패와 비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부정부패가 베네수엘라를 무법지대 공포사회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같은 사람들 박봉이니까 갱단이나 마약상 뭐 이런 사람들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탁하는지 해서 뽀찌를 나눠 먹거나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군경이 비리를 저지르면서 극도의 적대감을 보이게 됐다. 그래서 경찰 군인들이 마피아보다 더 악랄할 정도 챙겨 먹는다면서 정부가 정권을 유지할 생각만을 하니까 국민은 가닥에 가난의 허덕이나 떠나는 것이다. 아 이것도 권력층의 부정부패. 좀 가진 사람들이 그쵸? 더 자기들의 돈그 주머니에 돈을 얼마큼 더 많이 넣을까 하는 이런 이기주의 같은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어느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진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하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보니까 뭐 요즘에 국회 보면은 무슨 뭐 자신들 선거하면 선거 어떻게 이길까 이런 것만 이렇게 신경 쓰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시의 눈을 번뜩이면서 그렇죠.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 개인 숭배, 그렇죠? 그런 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개인 숭배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정치가 움직이고 예전부터 그랬죠. 카리스마가 있는 정치인들, 뭐 삼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정치가 움직였기 때문에 뭐 그전에 뭐 박정희, 이승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무슨 왕조 사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옳고 가장 옳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항상 어떤 사람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정책 같은 걸 그렇게 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실수를 할수 있고, 언제든지 나쁜 짓을 할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지지하던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보통은 이렇게 집권하게 되면은 잘못된 일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감시의 눈을 번뜩이면서 그것을 비판하는데, 제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일종의 팬심으로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의 잘못이 사실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을 어떤 한 인간한테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좋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는, 물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치인들은 그런 식으로 인기를 어느 정도 영합해야 당선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렇게 정치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정당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지만, 내가 지지를 했더라도 만약에 실수를 하는 게 있으면 아주 준엄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이 갖춰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항상 감시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까칠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통해서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참 권력 층의 어떤 부패 이런 것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조로 가져갈 수 있다. 우리는 이러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가산이었습니다.